세상은 넓고 대통령이 알아야 할 상식, 특히 과학상식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꼭 알아야 될 상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오늘도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를 받았어요. 네.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 행성 우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던 분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하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 왜 마지막에 이름 얘기를 안 해주느냐? 아, 그래요? 예. 더 재미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해 주시기를. 아, 그 청취자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 제 이름은 이종필이고요. 네. 네, 끝날 때도 다시 한번 그럼 제 이름 말씀드리는 걸로. 네. 그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은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하셨던 이강윤 소장님이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소장님 이종필 박사입니다. 네. 제가 문자 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지난주에 태양계를 한 바퀴 다 돌아보려고 했는데 네. 수, 금까지 갔어요. 네. 그다음에 지, 그다음에 화, 화까지 갔구나. 화성은 예전에 했었죠. 예, 화성은 네. 예전에 했고 그러면은 목토 천해명. 네. 명은 이제 행성은 아니니까. 네. 예. 소행성 뭐 몇 번 됐죠? 외소행성 뭐 그렇게 외소행성 몇 번 됐죠? 네. 자, 오늘 바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야, 태양계 산책을 2주 만에 하는데 주피터 목성으로 가겠습니다. 네. 목성 역시 인류가 관심이 많은 곳이죠. 목성하고 토성까지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행성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밤하늘에 반짝이면 다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성까지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당연히 이제 행성인데 별은 아니고 목성 네. 토성이 또 이제 기체형 행성입니다. 아, 가스 화, 땅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네. 화성까지는 이제 암석형 행성, 지구처럼 돌덩어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뭐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봐왔다는 거죠. 네. 그만큼 밝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성은 얘가 조금 더 뭐 크거나 했으면 얘가 이제 별이 됐을 수도 있는. 아, 태양처럼 스스로 네네네. 빛을 내는. 네. 그랬으면은 우리 태양계도 이제 태양이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굉장히.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그러니까 있을 뻔도 했다.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렇네요. 하늘 아래 태양이 하나면 됐지 막 이제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사는 다 이제. 다 없어졌겠네. 예.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네. 목성은 이제 그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도 출생의 비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과학자들도 출생의 비밀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떻게 행성이 탄생했는가. 네, 목성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목성은 이게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초기에 이제 생성됐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태양계의 생성에 뭔가 이제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얘가 이게 또 그 뭐지? 이 친자 확인 이것도 사실은 친자 확인?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목성이 태양계 자식이냐,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온 자식이냐, 아, 뭐 이것도 입양된 이제, 애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조사 중이고 그래서 이제 막 탐사선 보내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그 목성 하면 갈릴레오호? 갈릴레오, 네. 예, 갈릴레오가 목성을 관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그 전에 많이 봤는데 네. 갈릴레오가 왜 이제 목성과 관계가 있냐면 1609년 경에 망원경을 직접 만듭니다. 네. 그 무렵에 망원경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아, 대단한 천재야. 네,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갈릴레오가 개량을 해가지고 배율을 높여서 하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광학 기구로 하늘을 관측해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뭐 거의 최초의 과학자가 갈릴레오인데. 처음엔 달도 보고 이랬다가 이제 목성을 봤어요. 1610년 네. 1월 달부터 그 목성을 보고 거기서 목성의 위성 4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메디치. 예. 네, 이 그렇게 아, 이 메디치가한테 뭐 어떻게 했나 보다. 네,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그겁니다. 가문이잖아. 네. 메디치. 원래 그때 그 갈릴레오는 고향이 토스카나지만 피사, 피렌체 이제 이쪽인데 네. 근데 거기다가 저기 이제 그 1610년에는 파도바에로 갔어요. 그 베네치아 네. 옆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큰 발견을 해서 그걸 이제 메디치 가문에 헌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을 이제 메디치의 별이라고
지었는데 메디치가 대단합니다. 그 네. 마키아벨리도 메디치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쓴 책이 네. 군주론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 시데러스 눈치우스한 책이 있는데 그 네. 앞에 헌사하는 서문 보면은 정말 뭐 대공께서 태어나실 때 목성의 기운을 받으시고 막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목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신. 네. 근데 네. 이 목성의 위성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천동설 그 지구 중심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위성이 있으면 안 되네. 그런데 다른 천체에 위성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뭔가 이제 이상한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도는 게 아니다라는 그 빼박 텐트 증거가 이제 목성 위성. 그러네. 위성 네 개 관찰했다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당시에는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지동설. 네. 아, 천동설이지. 네. 지구 중심설. 네.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 반증이 네. 가능한 반증의 하나의 증거. 반증 사례죠. 반증 사례가 네. 그럼 무너지는 거지, 과학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네 개의 그 행성 위성이 목성에서 가장 큰 행성 네 개인데 그 이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르고 그 제일 가까운 것부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어 있죠. 예. 그럼 위성들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도 곧 띄울 거라면서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갈릴레오 호, 그 목성 탐사선이 이제 갈릴레오 호입니다. 네. 갈릴레오 그 행성과 관련된 이제 과학자들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탐사선에다가 네, 네. 갈릴레오 호가 이제 그 가서 탐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위성들도 좀 이제 관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주노호라고 이제 이후로 간 그 탐사선이 2011년 발사됐는데 그 이제 얘도 지금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로파하고 가니메데 여기에 이제 그 탐사선도 이제 곧갈 예정이에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근접 비행해서 갔습니다. 근접 비행. 그러니까 뭐 갈릴레오가 이렇게 목성 돌다가 이제 보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오니어호라든지 보이저 1, 2호 이런 애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본 정도인데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유로파 클리퍼라든지 이게 뭐 2024년 발사 예정인데 이건 이제 목성 궤도 돌면서 이제 유로파 근접 비행.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 보내는 게 이제 주스라는 그 탐사선인데 얘는 그 가니메데 궤도선이에요. 네. 가니메데가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수성보다 커요. 아, 그래요? 네. 위성인데 굉장히 크네. 네. 거기도 전부 다 가스라이트니까. 그 이제 뭐 유로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얼음 뭐 아, 얼음. 네, 이런 게 있을 얼음 위성이네요. 네, 얼음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름들이 다들 그 주피터가 제우스잖아요. 그렇죠. 신화에 그 제우스와 관련된 연인들 이름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아, 그렇죠. 제우스가 워낙 연인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연인이지 실상을 보면은 전부 납치강간 이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실은 연쇄 성폭행범이라고 가니메데는 남자였어요. 아, 심지어 미소년. 예. 네, 네. 심지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어쨌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는 예. 네. 안 되는 거니까. 자, 네. 다음에 어쨌든 목성 지나고 나면 목토 토성입니다. 네. 토성은 이 거대한 띠, 네, 네, 네. 그 이렇게 행성을 어쩌면 상징하는 네. 듯한 모습으로 네.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거대한 띠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냥 뭐 그 입자들이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건데 아, 입자들이 흩어져 있는 거다. 이것도 이제 갈릴레오가 처음 이제 그 망원경으로 토성을 봤을 때 뭔가 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이게 고리라고 확인은 못하고 네. 고리로 확인한 게 이제 그 하위언스 옛날에 이제 호이겐스라고 불렀던 아, 하위언스가 그랬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하위언스라고 하는데 그 토성 고리 최초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75년에 카시니가 이제 그 토성골에 그 간극이 꽤 큰 간극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카시니 간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탐사선도 보면 이제 카시니 하위연수호라고 하는 게 97년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뭐 카시니호는 이건 이제 그 궤도선이고 하위연수호는 이게 그 착륙선이에요. 아, 토성에 돌고 하나는 내려가고 네, 토성의 위성 중에 이제 타이탄이라고. 타이탄. 예, 타이탄의 표면에 이제 그 하위연수를 착륙시킨. 예. 아, 그래서 그 뭐가 좀 나왔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타이탄의 그 이렇게
그 뭐 액체 메탄 뭐 이런 호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아. 이런 것도 지금 알게 되고 카시니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까지 임무를 수행했는데 얘가 이제 토성 궤도를 돌면서 토성에 대한 그 정보를 굉장히 뭐 이제 뭐 대기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 뭐 망원경으로 보거나 직접 그 토성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뭐 위성도 7개 발견하고 야 7개나 되는구나 네, 타이탄하고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위성이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그 많은 정보들 얻었는데 특히 엔셀라두스에서 뭔가 그 물기둥이 이렇게 분출되는 거를 또 관측을 해가지고 오. 그러면 여기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있지 않을까 물기둥이 있고 뭐 그 뭐 얼음이 있고 뭐 이러면 바로 외계 생명체가 바로,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죠. 그러면 곧바로 이제 다음 계획에 착수하겠죠. 아, 그럼 엔셀라두스에 생명 탐사선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일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멀어요. 아까 네. 보니까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이 97년에 네. 발사했는데 네. 2004년, 7년 지난 다음에 토성 궤도에 네. 진입을 했다고 네. 나와요. 7년, 8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단 목성이 지구 태양 거리에 5배 조금 넘거든요. 아. 대략 5배. 근데 토성은 대략 한 10배 정도 돼요. 멀구나. 예, 그 천문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목성이 5천문단이 토성이 10천문단이 대략. 예.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제일 멀리 있는 토성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천왕성, 해왕성, 네. 목토, 천해, 네. 명이니까. 네. 천왕성, 해왕성 이거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천왕성이 이게 또 과학에서 중요한 게 네. 망원경으로 발견한 첫 번째 행성. 아. 이게 1781년에 이제 독일의 그 허셜 남매가 망원경으로 이제 처음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0천문단위 정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죠. 네. 그리고 천왕성이 이게 그 공전 주기가 84년인가 그렇게 돼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리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천왕성 발견한 다음에 그 공전 궤도를 추적을 했는데 이게 뭔가 뉴턴 역학에서 얘기한 거랑 좀 안 맞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천왕성 바깥쪽에 새로운 행성이 있을 거다. 아, 그래야, 그 예측을 합니다. 그래야 뭔가 이렇게 네. 서로 궤도에 네. 궤도가 뒤틀어지는 건 딴 네. 데서 인력이 그쵸. 작용하기 때문이다. 뉴턴이 틀려서가 아니라 네네네네. 밖에 다른 행성이 있어서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게 해왕성이에요. 아, 그래서 나와. 네, 19세기에 이제 뭐 여러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네.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딱 주니까 그 편지를 받고 바로 그날 거의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게 해왕성이에요. 아, 대단한 1856년에. 뉴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발견한 그렇죠. 천체가 행성이 네. 해왕성이다. 그리고 그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간 거는 보이저 2호밖에 없고. 예, 네, 보이저 2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 네. 창백한 푸른별. 예. 예. 보이저 2호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구 쪽으로.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시간이 지금 1분 남았거든요. 네. 1분 동안에 네. 우리 오늘 태양계 끝내야 되는데 네. 태양계 창백한 푸른 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죠. 보이저 2호가 그렇게 토성 지나서 저기 멀리 갈 때 칼 세이건이 네. 이거 돌려서 지구 태양계 가족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찍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정말 잘 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왜 그걸 찍었느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광활한 우주에 한 티끌밖에 되지 않는다. 네,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서 아웅다웅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때문에 다들 죽자 사자 싸우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국가 지도자라면은 이 우주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좀 더 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숙연하게 만들어져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국대 이종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